안녕하세요. 뚜아포신입니다. 또 한번 오랜만에 영상이네요. 부품 배송이 늦어지는 관계로 영상이 많이 늦어졌습니다.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서 현기증이네요. 이번엔 회차 스쿠터를 어디선가 구해와서 내연 엔진이 아닌 친환경 전기로 작동하는 할것으로 바꿔보았습니다. 일단 폐차된 스쿠터를 분해해야겠죠? 나 풀렸어. 풀렸어. 대충 봐도 10년은 방치되어 보이는 스쿠터라 볼트가 녹슬어서 볼트 하나조차 풀기 너무 어렵네요. 작전을 받고 그냥 부시고 다 잘라내야겠네요. 썩었어요. 보기 안 좋은 부분들 다 제거해줍니다. 내연기관은 힘도 좋고 다 좋은데 연기 냄새랑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서 조용한 전기 모터를 쓰기로 합니다. 차대만 남았네요. 새롭게 디자인을 해줄 건데요. 파이프 밴딩기만 있었으면 이 고생 안 해도 될 텐데. 아름다운 곡선으로 만들어 줍니다. 밴딩기를 또 사야 되나? 배송이 왔어요. 다들 아시죠? 이 기분. 다 뜯어버려. 탈 거는 심장별 허브모터 타이어입니다. 귀엽네요. 튼튼해야 될 부분은 두께가 많이 두꺼운 파이프를 단조해서 만들어줍니다. 썩은 엔진에서 쓸 수 있는 부품들을 떼어내고요. 분위기를 보기 위해 가조립 해봅니다.
샌딩은 필수. 역시 탈컷은 서스펜션. 서스펜션 없으면 시골길 밭을 타고 다닐 수 없어요. 엉덩이 구멍에서 부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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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으라고 해서 붙었으면 정말 좋겠다. 안장에 한 번 더 서스펜션이 붙은 놈으로 설치해줍니다. 승차감이 중요하니까요.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샌딩과 도색을 해주고요. 두근두근. 마지막 조립입니다. 탈컷의 배터리가 아직도 도착하지 않아서 한 달 전에 주문했는데 전부 해외 배송입니다. 보통 제가 시키는 곳은 15일 안에 전부 오는데 근무 배터리가 안 옵니다. 그래서 운행 영상을 넣지 못했습니다. 배터리가 오는 대로 다이나믹한 주행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잘 되네요. 장난감 사이즈가 점점 커져서 걱정이네요. 앞으로 뭘 만들지 걱정입니다. 첫 탈것의 이름은 오그라들지만 블랙 코브라입니다. 이 자세가 더 멋진데? 타는 장난감 부품들은 거의 도착해서 이 시리즈에서는 앞으로 늦어지지 않게 영상이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앞으로 만들 몬스터 탈것에 사용될 귀요미 바퀴들과 이번에 온 일체형 허브모터. 허브모터가 편하긴 한데 일체형이라 디자인에 한계가 있어서 어떤 모양이든 만들 수 있는 외부형 모터입니다. 주행 영상과 다음에 만들 으마으마한
몬스터 탈 것도 기대해주세요. 구독, 좋아요.